2016년식 SM3고요. EPB 타입이에요. 뒤에 브레이크 패드 한번 교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전자 파킹이거든요. 요거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브레이크 해제 모드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SM3 네오 전자 파킹 시스템 있는 차량 뒤 브레이크 패드 교환 할 건데요. 1차적으로 ACC 넣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키 한번 넣어주시고요. 기어를 드라이브 놓으신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변속 레버를 P로 옮겨달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변속 레버를 P로 옮겨주시면은 ACC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당겨주시면은 요 안에 노란 거 보이시죠? 거기다 스캐너 잭을 꽂겠습니다. 장비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캐터 해줄게. 네, 참 매니저 차량 기록 SM3 그리고 여기 3 매니저 차량 기록, 예? 차량 기록 쓴다. 다음에 합병샷 전자 파킹. 자, 이렇게 해서 전자식 파킹 들어가가지고요. 일단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화면은 브레이크 이상 있다 저렇게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나 봐요.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어 돌려가지고요. 전자 파킹 해제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타이어 탈착합니다. 타이어 빼보니까 브레이크 패드는 교환시가 됐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제작사 신품 준비했고요. 파트 넘버만 보시고요. 부속품은 브레이크 패드 양쪽 4개 그리고 그거 순정품은 이게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또 잘 망가진다고 하니까는요. 이거 교환해 주셔야 되고요. 스피어 볼트 2개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13mm고요. 요거는 15mm예요. 15mm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3mm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볼트는 밑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는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위쪽에도 풀어둘게요. 브레이크 패드는 빼주고요. 브레이크 패드 흔 거 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아래 위 철판 있잖아요. 요것도 좀 빼주시고요. 요 실린더 안에다가 WD 좀 싸주세요. 장비로 실린더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돌리면 돼요. 네, 다 들어갔네요. 이쪽
왼쪽 부분을 좀 에어를 한번 불어주세요. 철심 조립해주고요.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패드 조립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옆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리나는 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보셔가지고 많이 다르다 싶으시면 미리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드럼 깎아 먹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캘리퍼 조립하시면 되고요. 13mm 두 개 아래 위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잡아주는 15mm 있고요. 겉에는 13mm예요. 토크렌치로 마무리합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마무리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핀이 있어요. 요거 빼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럼 마무리 이렇게 껴주시고요. 타이어 조립합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이제 다 교환했고요. 계기판에 이런 묶었습니다. 지금 스캐너 이제 마무리 OK 버튼만 눌러주면 되거든요. OK 버튼 눌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비스 위치로 나갑니다. 써 있네요. 그리고 지금 작동되는 소리가 나요. 오다 소리가. 그리고 파킹물 들어오고요. 마무리된 것 같네요. 시동 걸고요. 이제 작동되는 안 되나 볼게요. 브레이크 밟고요. 네, 불 들어왔고요. 해제 한번 해볼게요. 네, 뒤에서도 소리가 났다 그러네요. 정상적으로 작동된 겁니다, 이제요. SM3 전자파킹 있는 거 뒤에 브레이크 패드 바꾸려고 V스캔에도 기능 없고요. 최근 구입한 디스캔 M에도 뒤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업소에서 오델 거 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또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한번 내일 제가 디스캔 한번 물어볼 거예요. 왜 없는지, 언제쯤 넣어줄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 핀은 일회용이니까는요, 순정품 시키면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 같이 교환 한번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47,000입니다. USM3 2016년 편이거든요. EPB 타입이요. 뒤에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려고 했었는데요. 아, 제가 갖고 있는 스캐너 두 개가 다 지원되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인근 업소 가가지고요. 5대1 테사기 갖고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아, G스캔 M은 조금 제가 좀 실망했네요. 왜 이 기능이 없는지. 한번 내일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못 쓰는 경우, 못 쓸 수도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뒤 브레이크 패드 교환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